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득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구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세포마다 덕분입니다가 딱 박혀 있는 게 기초공사다. 이걸 이제 다 거친 뒤에 이야기를 건너면서 할 필요는 없다.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덕분입니다가 제발 이렇게 세포에다 새겨져야 된다. 그 세포에 새기는 거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연필로 써보는 게 참으로 도움이 된다. 그래서 하루에 만 번씩 덕분입니다. 써보세요. 그리고 또 덕분송이라 해서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 하고 늘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. 뭐 이렇게. 요즘은 이제 덕분입니다. 효심송이라 해서 덕분입니다. 한만 이렇게. 그래서 하루에 10만 번씩 덕분입니다를 100일 동안 해보세요. 이런 게 이게 기초공사예요.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. 이게 안 되면 기초가 제대로 안된 데다가 뭐 이렇게 몇층 건물 올리는 것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. 왜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기초가 잘안돼 있잖아. 그럼 금방 불평불만이 올라옵니다. 이 기초가 딱돼 있으면 불평불만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. 덕분이니까 고마움으로 시작이 된다.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내가 기초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체크할 때꼭 필요한 것. 그래서 덕분 서클과 인연이 되면 일단은 뭐 무조건 덕분입니다가 세포에 새겨져서 어떤 경우에도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으로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오도록 하는 기초공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. 그게 이제 하루에 만 번씩 덕분입니다. 써봐라. 그 다음에 덕분 철학이라고 그걸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. 가르침. 덕분입니다를 정리해 놓은 걸 덕분 철학이라는데, 그걸 하루에 10분씩 써봐라. 뭐. 그 기초공사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공부를 지금 인연이 돼서 하시는 분들은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. 거기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지. 이게 안 됐을 때는 해보시면 여러분이 쉽지 않은 걸 자꾸 느낄 거예요.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또 불만이 탁 올라오고 불평이 싹 나오고 이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. 그래서 여전히 그런 게 나온다면 기초공사를 더 튼튼히 해야 된다.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. 그거부터 먼저 하시라. 그래서 사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 하고 지금 태어났다. 한 100일 만이라도 오로지 덕분입니다만 집중적으로 해보시라. 그래서 10시간 덕분입니다를 막 해보기도 하고 하는 것도 도와주려고 하는 과정이다. 이렇게.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계속 덕분입니다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걸 생활 속에서 연습할 수 있다. 그렇지만 처음 하는 분은 한 100일은 거기다 올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. 그 몰입해서 세포에 새기면 세포들이 더 빨리, 아, 이건 이제 완전히 받아들여야 되겠구나. 이거는 거부할 수 없겠구나. 뭐, 이렇게. 그런데 실제로는 사정이 달라요. 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듣는 것과 같은 거라서. 세포는 고마움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, 덕분이다 하면 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. 세포가 막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. 덕분이다 하면 신나고 좋아하니까, 내 기분이 더 좋아서 더 정진할 수 있는 에너지도 나온다. 이렇게. 누구든지 덕분 서클 인연이 됐으면 한 번은 꼭 세포의 덕분입니다가 새기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.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다. 이게 거치지 않으면 계속 공부를 해 가지만 또 불만이 살 나올 때도 있고 불평이 살 나올 때도 있고 그것을 자기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하실 때 단단히 기초공사를 하셔서 그런 게 고마움으로, 아이고, 해줘서 고맙고, 함께해서 고맙고, 또 내가 이렇게 깨닫도록 해줘서 고맙고,
계속 고맙다로, 그래서 덕부이라로 전환이 되는 관점 이동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기초공사를 하셔야 된다. 자, 거기까지 한 뒤에 그다음에 집을 지시면 뭐 아무리 높은 건물을 올려도 괜찮다.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